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썸머 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거는 해변에서 비키니 입으실 때 위에다가 간편하게 걸칠 수 있는 그런 탑이 되기도 하고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으셔도 되는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V라인 스타일이 되고요.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면은 여기 이렇게 끈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완성본은 아닌데 저도 작업 중에 있어서 영상의 마지막쯤에 완성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 보여드리고 나서 패턴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패턴을 보고 가시면은 작업하기가 더 쉬우시니까 패턴까지 설명드리시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재료는 간단합니다. 털실과 4mm 후크, 돗바늘 그리고 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만약에 나는 해변가에서 비치웨어로 입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100% 코튼실을 추천을 해드려요. 이렇게 생긴 건데 얘네들은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고 가벼운 편이라서 이걸로 만들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mm 제 거는 4mm 사용을 했는데 더 가볍게 만드실 분들은 3mm짜리 혹은 3.5mm 그 사이에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이즈를 더 얇은 실을 쓰실 때에는 같은 호수에 코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질 것 같으면은 첫코를 제가 사이즈별로 보여드리니까 첫코 선택을 치수를 봐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50g짜리고 153mm로 할 경우에는 150m인데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지 아마도 탑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저는 4mm짜리 털실을 사용하는데요. 구현들에서 나온 해피유니 털실을 사용을 했고요.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저는 해변가에 갈일 없어서 집에서 입을 거라서 이렇게 부드러운 털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100% 폴리아크릴. 자, 그리고 4mm에서 5mm 사이에 후크를 사용하는 털실인데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4mm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얇아요. 자, 그리고 250mm짜리인데 요거는 제가 두 개면은 제작이 가능한데 저는 세개 준비를 했어요, 넉넉하게. 끈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혹시 몰라서 저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때 조금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코를 잡으실 때 여기 사이즈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거에서 스몰, 그 다음 거, 또그 다음 라지, 엑스라지, 요렇게 사이즈 코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개 차이가 나거든요. 두 개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요걸로 보시고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S 사이즈를 잡았어요. 그래서 46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몸무게가 한 52kg 정도 나가요. 그래서 50에서 52kg 사이인데,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첫 코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요거 알고 가시는 게 뜨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처음에 여기가 첫 단이고요. 첫단 끝나고 늘려주기를 바로 시작을 해요. 늘려주기 단이 처음에 가운데에서 옆에, 양옆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9단 정도가 늘어나고, 또요 중간에 9단은 가운데만 늘어나고, 또 마지막 단은 여러분들 원하는 길이까지 뜨시면 되는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총 크게는 세 부분으로 갈리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코 사슬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자, 첫 사슬을 이렇게 떠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개 긴뜨기로 쭉 오시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V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코에 세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쭉 다시 한 코마다 한 개 긴뜨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부터 늘려주기가 되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코를 세우고 한 코에 하나씩 쭉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여기 세 개 만들어준 거 있죠. 하나, 둘, 셋. 요 셋 중에 가운데 녀석의 코에다가 하나, 둘, 세 개 하고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와서 마지막에서 한 개 긴뜨기 한 개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늘려주기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늘어나냐면 요 가운데서 두 코가 늘어나고요. 요 단에 모든 단의 끝에서 한 코가 더 늘어납니다. 마지막 단에. 그래서 요렇게 또 코 세워서 쭉 와서 여기서 한번 두 코가 늘어나고 또 쭉 가서 여기서 한 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부분은 늘려줄 필요 없고 가운데 한번 마지막에 한번 요렇게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는 기둥 코 세운 거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단에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또 기둥 코 한번 세우고 쭉 와서 마지막 코에 두 개 늘려져 있고 이런 형태예요. 자, 그렇게 늘어나고요. 자, 중간에 요 단이 끝나고 나면은 중간 부분은 가운데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늘려줄 필요 없이 여기는 가운데만 쭉 늘어나고요. 세 개씩.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단은 지금 저는 아직 작업을 안 했는데 늘어나는 거 없이 그냥 쭉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름 썸머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두 줄이 되게 잡으시고 손가락을 넣어서 돌리고 엄지를 넣어서 빼주세요. 자, 고리를 걸어주세요. 자, 저는 S사이즈를 선택을 했고 46개의 사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줄 감아서 사슬을 46개 만들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46개의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자, 센치 보여드릴게요. 자, 46개 했을 때 저는 27 정도 나오네요. 27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카운팅을 합니다. 마지막 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한번 감아서 후크를 다섯 번째 코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두 줄 통과 다음 마지막 두 줄 통과 한 개 긴뜨기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처음에 요 사슬은
첫 코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각 코에 하나씩 19개를 더 떠주세요. 각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 19개를 전부 떠주세요. 자, 19번째 한 개 긴뜨기. 자, 요렇게 19개를 뜨시고 나면 맨 앞에 이 코와 다 합해서 21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3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세 개. 자,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음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개씩 끝까지 넣어주세요. 마지막 코가 21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단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V라인이 나온 게 보이시죠? 숫자를 세보시면은 요 끝에서 요 코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세시면 21개 코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요 세 개 다음 코부터 마지막 코까지 21개의 코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21개, 21개, 가운데 세 개. 자, 요게 첫 단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다른 거를 선택을 하셨다고 치면은 만약에 뭐 요거를 선택을 하셨어요. 더 작은 거. 그러면은 첫 코 하나 넣고 나서 18개를 넣겠죠. 우리 첫 코 하나 넣고 19개 넣었으니까 그래서 한 코가 줄어드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총 다 해서 21개 나왔죠. 근데 여기는 한 개가 줄어들어서 2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쪽 20개, 여기 20개, 이쪽 20개, 가운데 3개로 만약에 요 사이즈를 하시면 43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거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은 첫 단에 우리는 총 21개를 떴는데 그 다음 사이즈는 22개가 되겠죠. 자,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사이즈 변경하셔도 이렇게 양쪽에 코수를 맞추시고 가운데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부터는 늘려주는 단이 되겠습니다. 자, 샷을 2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여기 사슬을 만든 코가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에 넣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사슬이 서 있는 부분 바로 옆에 코. 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슬 만든 코, 그 옆에 자리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줄 감아서 옆에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개. 자, 그 다음 코도 한 개, 긴뜨기 한 개. 자, 그 다음 코도 한 개. 이렇게 쭉 떠주세요. 가운데 부분이 오는 곳까지 전부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 바로 전 코까지. 자, 여기 보시면 전단에 하나, 둘, 세 개 뜬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요 세 코 중에 가장 가운데 코 위에다가 세 개를 또 넣어주세요. 하나, 자, 같은 자리에 둘, 세 개. 자, 여기 가운데 그 전단 세 개 중에 가운데에 다시 세 코를 넣었어요. 그 옆에 코에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쭉 마지막 코가 나오기 전까지 쭉 떠주세요. 자, 가장 마지막 코 전 코예요. 자,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의 가장 위에 부분에 한 개 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한 개, 두 개. 그래서 단이 끝날 때 한 번 더 늘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시작할 때는 사슬 두 개, 그리고 편물 돌려주세요. 자, 여기 코가 있는 사슬을 세워준 요 코 말고 바로 옆에 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옆에 코에 한 개를 넣어주세요. 자, 다음 코도 한 개. 자, 요렇게 각 코에 하나씩 쭉 떠서 가장 가운데 부분까지 떠주세요. 자, 가장 가운데 부분 전 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전단에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시죠? 요 세 개 중에 가장 가운데 코 위에다가 가장 가운데 코 위에다가 또 세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같은 자리 세 개.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끝코가 나오기 전까지 떠주세요. 자, 가장 마지막 코 전코, 여기가 전코입니다. 자, 마지막 코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요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두 개 넣어주세요. 그래서 단이 끝날 때 한 번 더 늘어납니다. 자, 다음 단 시작은 마찬가지로 사슬 두 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같은 방식으로 쭉 뜨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세 단 떴죠? 그래서 총 열 단이 될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뜨시면 돼요. 사슬 두 개에서 한 코에 하나씩 쭉 와서
그 전단에 세 개가 들어간 분의 가장 가운데 코에 세 개를 또 넣어주고 쭉 한 코에 하나씩 가서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더 늘려주죠. 두 코가 들어갑니다. 단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가운데 한 번, 그리고 단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늘어나는 패턴이고요. 자, 내가 잘 뜨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세 코씩 늘어나요. 여기서 두 코, 그리고 끝에서 한 코. 그래서 세 코씩 더 하시면은 잘 뜨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총 10단이 나올 때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까지 쭉 따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단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단, 11단 11번째 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슬 두 개 터내주세요. 자, 옆에 코에, 여기 아니죠?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끝까지, 아, 끝까지가 아니고 가운데가 오는 곳까지 쭉 넣어주세요. 가운데 정코까지 한 코에 한 개씩 다 떠줬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세 코 중에 가운데 코에 세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세 개. 자, 그리고 맨 끝에 코까지 한 코에 한 개씩 맨 끝에 코까지 넣어줍니다. 자, 마지막 정코. 자, 마지막 코에 한 개 넣어주세요. 자, 전에는 두 개 넣어줬죠? 단이 끝날 때. 근데 이제는 늘려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끝에 부분에. 자, 그래서 요게 패턴이 됩니다. 쉬워요. 자, 전에는 가운데 늘리고 단이 끝날 때 한 번 더 늘려줬죠? 근데 11번째 단부터는 가운데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전 코에 하나, 둘, 세 개 있는 부분에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자, 양쪽 끝은 전부 다 한 개에 한 코씩 가시면 되고요. 사슬은 똑같이 두 개 세우시면 돼요. 두 개 세우셔서 턴하시고 그리고 가운데만 세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분 한 단부터 19단까지 총 앞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만 늘려서 19단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시면 총 9단이죠. 그래서 9단을 더 떠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만 넣으셔서. 그래서 9단을 다 뜨시고 나면은 또 거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만 늘려주기를 해서 총 9단을 더 떴어요. 자, 여기 다 지금 두 번째 파트 전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단 이제부터는
늘려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코에 하나씩만 뜨시면 돼요. 사슬 두 개 하고 턴 하셔서 자 여기 사슬 만든 자리 말고 바로 옆에 코 초점 좀 맞춰갈게요. 자 사슬 만든 자리 말고 여기 옆에 코에 넣어서 자 한 개 긴뜨기 자 각 코에 하나씩 쭉 한 개 긴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이게 패턴이에요. 여기 세 번째 파트는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 개씩 쭉 넣으셔서 여기도 이제 늘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개 넣고 한 개씩 넣고 쭉 계속 한 개씩 가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도 한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그 다음 단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머지 길이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몇 단을 더 뜨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티셔츠에 기장을 짧게 하실지 아니면 길게 하실지 결정을 하셔서 원하시는 길이에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가슴 앞부분이 되니까 몸에 대보시고 적당한 길이에서 멈추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23단 정도는 총 다 해서 23단이 될 때까지는 요만큼 더 늘려주시면 돼요. 19단까지 떴으니까 조금만 더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23단까지 늘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어서 조금 몇 단 더 떠주려고 그래요. 자, 요렇게 늘려주기 단이 다 끝났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원하시는 길이까지 떠주시고 길이 잘 못 잡으시겠으면 그냥 23단 총 셌을 때 23단이 나올 때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옷의 파트가 완성이 돼요. 앞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앞면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길이까지 뜨시고 가장 마지막 코 하신 다음에 마무리는 배드 위로 이렇게 해서 줄을 쭉 잡아당겨서 길게 당기세요. 이거 이 줄로 우리 옆선 이어주는 거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길게 넉넉하게 잡아당기셔서 끊어주세요. 커팅해주시고 잡아 빼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한 면이 다 끝났어요. 자, 저는 좀 이게 두 번째 제가 테스트 해보고 두 번째 저는 만드는 건데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멈췄냐면은 22단에서 멈췄어요. 23단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는 22단에서 그냥 끊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짤룩한 스타일로 다시 가기로 했어요. 길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제가 대보니까 은근히 옷이 커져요. 너무 이렇게 커져서 그래서 그냥 아예 짤룩한 스타일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2단에서 멈췄고 23단까지도 괜찮습니다. 별로 크게 차이 안 나요. 한 요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한 단 차이 나는 거니까 자, 저는 그래서 22단까지 해서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두 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두 면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같은 단수를 맞춰서 만드시고 나면은 자 저는 요렇게 두 단을 다 완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두 단 영상 돌려가시면서 한 단 더 만드시고 한 면 더 만드시고 하나가 앞면이 되고 하나가 뒷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 저는 이제 두 단을, 한 단을 미리 떠났기 때문에 연결하는 방법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코가 이쪽이거든요. 삿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자, 안감이 보이도록. 자, 처음 삿을 시작했던 부분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다른 한 면은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이쪽. 여기 꼬리끈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잘랐는데, 여기가 앞면입니다. 앞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겹쳐서 놔주세요. 똑같이. 자, 그럼 이게 그냥 옷을 다 연결해서 우리가 입을 때 상태가 되겠죠? 여긴 겉감, 뒤에도 겉감이 보이고, 안에도 겉감이 보, 여기 앞면에도 겉감이 보이고. 자, 요 상태에서 왼쪽으로 앞면을 이렇게 해주세요. 왼면 넘겨, 책장 넘기듯이 넘기세요. 이렇게 넘겼어. 그럼 여기 맞닿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를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었어. 자,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옷의 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자, 요 밑에서부터 요 위에 라인까지 꾸밀 텐데요. 어디까지 꾸미느냐? 그거는 처음에 우리 첫단 만들고 나서 늘려주는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 했죠? 총 10단. 그래서 근데 여기 아홉 단이 있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아홉 단 있는 데까지. 더 연결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연결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끈이 오기 때문에 자리는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8단 내지는 9단 사이에, 저는 9단에서 저는 멈추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단 있는 데까지 꾸미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줄 끊어서 남겨놓은 거에다가, 만약에 요거 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은 요 끄트머리 코에다가 실을 그냥 연결하셔도 돼요. 그냥 묶어서 연결해 주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돗바늘을 바로 끼우셔서 옆면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면을 잘 모퉁이가 마땅하게 잡으시고, 이쪽도 모퉁이가 잘 맞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잘 놓으시고, 자, 이 끝에서 뒷면 가장 끝머리, 코에 가장 여기 모서리, 요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게 끝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세이프 한번 더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뒤쪽에 끈이 있죠? 자, 뒤에서 한코 걸어서 앞쪽으로 한 개. 자,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통과. 자, 뒤에서 앞으로 통과. 자, 옆에서, 앞에서 이제 또 뒤로 통과. 자, 그래서 몇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한 줄에 두 코거든요? 여러분 기둥 코두 개씩 세우셨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자, 요거 연결하실 때 너무 꽉 잡아당기지 마시고 살살 잡아당기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잘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감각으로 그냥 저기 연결하셔도 돼요. 꼼꼼하신 분들은 코스 다 정확하게 맞춰서 하셔도 되고. 연결이 되면 되잖아. 되고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할게요. 한 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 아홉 단 있는 부분. 뒤에서 만나 확인하고 여기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라인이에요. 9개 다 왔으면 한번더 세이프 걸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줄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줄 숨겨주시는 거는 임의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숨기셔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숨기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 여기 가운데를 통해서 숨기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저는 가운데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내려와서 또 옆으로 한번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주세요. 자, 연결이 잘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부분, 여기가 바깥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졌어요. 자,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맞닿으셔서 9단까지 자, 9단이 있는 쪽까지 요 끝에 실을 이용하셔서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9단이 있는 쪽까지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줄을 잘 숨겨주세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자, 옆 라인은 이제 다 연결을 했고요. 이게 이제 발은 겉면이 나오도록 뒤집어 놓은 상태예요. 자, 센티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는 여기 V라인에서 끝에까지 28cm, 27.5cm 정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옆으로는 위에가 32, 자, 밑에 라인에는 52 정도 나옵니다. 52. 예, 끝에. 자, 그리고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끈은요, 여기 보시고, 몸에 대보시고 원하시는 길이로 만들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2.5인치나 13cm로 보면 31이나 33cm 요 정도 선, 길게 하실 분들은 14인치, 36cm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대보니까 제 거는 한 32cm, 31.5나 32c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요 정도 선으로 끈을 길이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끈은 사슬을 만들어서 원하는 길이만큼 이제 떠주시면 돼요. 연결을 하실 때는 여기 가장 모퉁이 사슬에다가 후크를 넣어서 이렇게 실을 걸어서 잡아당겨 주세요. 잡으시고 사슬. 자, 어깨끈 사슬을 하실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매듭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한 42개 떴거든요. 센치를 한번 볼게요. 좀 더 떠야 되겠네요. 화면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쭉 와서 저는 32까지 왔어요. 32까지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줄을 잡아당겨서 끊어주세요.
이걸 잡아당겨서 커팅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돗바늘로 가장 끝부분 이렇게 잘 당기셔서 돗바늘을 연결해 주세요. 자, 끈이 앞면이 사슬이 잘 보이도록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서 앞면을 따라서 자, 요 끝에 부분이 뒷부분 모서리에 이렇게 오도록 자, 가장 뒷부분 모서리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사슬 모양이 밖으로 잘 나오도록 잡으시고 자, 안에서 또 바깥쪽 끈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게요. 다시 밖에서 안쪽으로 한 번 더 통과 그리고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마무리는 한번 이렇게 통과하시고 자 여기 골이 안 없어지게 잘 잡으세요. 요 안으로 한번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지어지겠죠? 안쪽에서 한번 자 이렇게 끈을 연결했습니다. 자, 요 줄은 이렇게 숨기셔도 되고 이렇게 숨기셔도 되고 이쪽으로 한번 숨겨볼게요. 자, 이쪽으로도 한번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맞은편에 있는 여기도 연결을 해주시고요. 끈도 연결을 해주시고 자, 여기 처음에 후크 들어갔던 부분이죠. 얘도 돗바늘을 연결하시고 자, 안감 쪽에서 여기는 바깥 안감 쪽에서 한 번 더 잡아서 자, 골이 남겨주세요. 다 빼지 마시고 하신 다음에 통과 한 번 하신 다음에 자, 요 골이 사이로 한 번 더 지나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한 번 지어지죠. 자, 그리고 통과 잘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끊어주세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맞은편 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연결이 다 끝났어요. 자, 저 V라인 탑을 한번 꼭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쁘진 않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또 만들어보고 싶어요.
요거는 저도 시험 삼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네요. 그래서 한 30% 만족합니다. 자, 끈을 이렇게 X자로 겹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리브가 목라인에 이렇게 뒤쪽으로 X라인이 나오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정말로 짧은 탑으로 만들어야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게 착용을 할 경우에는 살짝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옆라인 이렇게 보이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독일에서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예쁜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